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하러 김천 있는 동네 식당을 왔습니다. 동네 식당은 여러 가지를 많은 메뉴가 있지만 청국장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식당에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식당은 김천 의료원에서 바로 앞편에 있습니다. 약국 주변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점심으로 동네 식당에서 청국장과 돼지고기 양념볶음을 먹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도 이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청국장 된장찌개 5,000원에 하시는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것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도 청국장 2개와 양념, 돼지고기 양념볶음을 2인분 시켰는데 사장님 말씀이 청국장은 2인분 말고 1인분으로 해서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청국장 1인분과 돼지고기 양념볶음 2인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는 대부분 국내산입니다. 보통 명태는 러시아산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명태는 러시아산입니다. 포차를 의뢰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한 것. 본 동네 식당은 식사 테이블이 4개 정도가 있고 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시켜서 먹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손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마지막 승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 동네 식당은 김천 의료원 뒤편에 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식당을 이용해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곳에 기사님도 한 번 또 오셨습니다. 제 기사님께 여쭤봐도 점심 식사는 늘상 이곳에서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듯이 이곳은 가성비가 너무나 갑입니다. 그러나 하나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금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가성비가 너무나 갑입니다. 그래서 김천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김천을 방문하시면 김천 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물어서 오시면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3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식사를 해보시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